0011님이 보내주신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식와이프 전문가님, 종목 자판기 받고 싶어요. 제 종목은 HD 현대 건설기계입니다. 매수가 79,200원, 비중 7% 보유 중인데 5%만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? 목표가 잡아주시겠어요? 라고 문자 보내주셨거든요. 전문가님, HD 현대 건설기계인데 조금 더 담고 싶으시대요. 어떻게 보시겠어요?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이 네. 본전권 구간에서 살짝 지금 손실 중이신 거잖아요. 여기서 바로 이제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가 눌림목 구간인지 아니면 하락 전환으로, 그러니까 조정이 조금 더 깊게 나올지 지금 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거든요. 추세적으로 봤을 때. 근데 아직까지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뭐 끝나진 않았어요. 왜냐면 최근에 인프라 쪽 관련된 수주 소식들 계속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죠.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지금 지원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낙수 효과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업황 시점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다시금 이제 추세 전환하는지만 일단은 좀 확인해 보자라는 관점 하에 73,500원 구간 있죠? 61선 구간. 제가 차트마스터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구간이기도 한데요. 세력선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. 이 구간이 돌파를 했을 때는 돈이 떨어지는 황금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구간대 지지 여부를 한번 보시고 나중에 8만 원 구간대에 그러니까 다시 본인 매수가 부근으로 올라오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추가적으로 비중 확대를 좀 더 하시는 거는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봅니다. 근데 다만 지금 주가가 월봉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낙폭 이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쌍봉이에요.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차익 실현이 또 나올 수 있고 수익을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많이 볼 수 있는 구간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5% 정도 더 추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10% 정도만 채워서 추가 움직임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나머지 전략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제 다가오는 하반기 섹터들, 유망 섹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들 있죠.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이쪽 섹터군으로 종목 꾸려가시면은 훨씬 더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종목 수익 전환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진행해 보시라고 관련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일단 7011님이 보내주신 HD 현대건설기계는 이렇게 전략을 챙겨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